지금부터 남해군 수역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준 지도상무님으로부터 평가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혁결입니다. 사업령은 남해군 수역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21번지 외 두 필지가 되겠으며 사업 면적은 건축 면적 6,560제곱미터, 연 면적 6,819.5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6억 6,600만원으로 국비 73억 3,300만원, 지방비 58억 6,000만원, 자산 1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남해군 수산협동조합입니다. 그럼 추진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12월 29일 우리 남해군의 대표 어종인 멸치를 원재료로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6차 산업으로 가고자 판매과 컨설팅 능력 계약을 체결하여 15년 1월 30일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5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 공모 결과 1순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16년 9월 20일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16년 12월 26일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 기치 엔지니어링이 건축사무소로 설계 선정되었습니다. 17년 1월 10일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17년 2월 7일 일본에 있는 아비사와 지저국과에 있는 문화재 의정 의시장을 변화하였습니다. 17년 9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비지정권자 의암개발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17년 12월 20일 조갈청으로부터 설계 직접 검토가 완료되어 17년 11월 30일 남해군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습니다. 18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정성 검토를 받아 18년 2월 건축은 돌림종합건설, 전기는 화성전력, 통신은 신호정보기술, 소방은 남용기술, 철거는 일신환경, 폐기물은 사천환경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18년 3월 12일 승변 해체 및 철거를 시작하여 4월 11일 부분 철거를 완료하여 공공사의 기초공장인 8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령 조합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뜻깊은 기공식을 맞이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내외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수역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초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물음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음표에서 시작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아낌없는 행제의 도움으로 우리의 물음은 2015년 12월 30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쁨의 느낌표로 해답을 해줘 그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기년 사업으로 시작된 거점단지는 1차 연도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 사업체로 히치 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으며 2차 연도에는 설계 용역을 거쳐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3차 연도에는 올해 초에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접체가 선정되어 지난 한 달간 철거가 진행되어 오늘의 기공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울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남해군 수역 수산식품 산적 산업 거점단지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생산, 가공, 판매와 유통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통해 우리 수산업 6차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고장의 대표 상품인 멸치의 가공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빵고능어, 가두르 양식 수산물은 물론 새꼬막, 새조개, 바지락 등의 배로 수산물로 그 영역을 넓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그 포부를 밝히는 바입니다.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자전 소음으로 지역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상상의 길을 찾아 미래를 아름답게 여겼음을 청사진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거점 단지가 우리 조합과 남해군의 동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어 아름다운 미항 미조가 첨단 수산산업 전진기지의 메카로 발달주하는 데 일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의 그날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챙길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모두 준공식 날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념사에 가름합니다. 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치시는 분 한 분도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설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조 남해군수코난 대행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남해군수의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 기공식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수산업의 6차 산업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주요 생산 어종인 멸치, 고등어, 또 물메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 가공식품을 연구개발하고 또 입발까지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47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오늘 이렇게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산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식품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군 수산의 발전과 복지 증건설 제 경제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김창령 수협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통해 감사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중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기공식 계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회 박득주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남해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어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날에 수산식품 가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해는 수산물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어종의 수산자원이 서식하고 있고 각종 개발시설을 갖춘 다목적 의향이 있어 오래전부터 업 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와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 급변한 우리 사회의 1차, 2차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든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 산업을 멀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계절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객을 산업의 요소로
삼아 그들이 수산업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또 느끼고 안전한 먹거리의 인식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널리 홍보한다면 남해 수산업은 날로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첫 삽을 뜨는 자리지만 종공되는 날까지 공사의 안전에 충실해 주시고 이 수산업 가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수산인의 활기찬 활동에 밑거름이 되어 보물섬 남해가 신성장하는 또 하나의 열매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견제 진례를 하겠습니다. 현장 소장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에 술을 나누신 후에 향불 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세 번을 돌려주시고요. 옆에 있는 토지꽃에 세 번 나누어 버리시고 제단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충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엎드려 계십시오. 유세차 서기 2018년 4월 20일 오늘 우리는 여기 남해군수협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우리의 의지와 정성을 다하고자 여기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간곡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어 공사 중 청명하게 해주시고 땅이시여 넘쳐흐르는 우리의 열정 꾸이 살피시어 아무쪼록 공사 준공 시까지 우리 건설 현장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건설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모든 건설 종사자와 가족들이 무사한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하나 말 여기 맑은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니 부디 건양하시고 저희들의 기운을 들어주시옵소서. 상항 서기 2018년 4월 20일 현장 소장 유회후의 임직원 활동. 다음은 아웃내를 올리겠습니다. 남해군 수협 김창령 조합장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김창령 조합장님께서는 신의 앞에 첫 잔을 올리고 삼배를 하신 후 다음은 종헌례를 올리겠습니다. 광표마 감리단장님의 헌장이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금조 군수 헌안대행님께서 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헌장을 하실 내빈분들이 계신가요? 안전을 위해서 다같이 이렇게 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더라도 잘 참아주시고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주문을 촛불에 태워 하늘 높이 잘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촛불은 테레비전이나 옆에 바닥에 보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장!
공부 준비! 야! 무대로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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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박수! 하늘로도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이 잘 나오네요. 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이제 팝을 노래에 꽂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상으로 남해군 수역 수산식 품사장 건전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및 안전위원회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갑니다. 난주 내가 할게. 너 또 진로 가야 돼, 진로. 마치네. 예예, 가시다. 수만해 그 이제부터. 가지 마라. 우리 임신하는 거야. 둘이 만나가 소주 한 잔. 그렇게 하늘을 말도 안 돼. 그거 해서 온다 했잖아. 아무튼 아버지. 아버지. 이나보다 내가 할게. 아버지. 내가 야 되네. 고생하십니다. 나 맥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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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맥주 몰라